노무현 총장 시절에 저희가 이제 총장 앞서서 총장이 이제 세 분이라고 했는데 김수남 총장은 검증이 불가해요. 왜냐하면 자료가 총대로 없어졌으니까요. 그리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두 달치밖에 없어서 2019년 8월과 9월 두 달치여가지고 검증이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게 있고요. 오롯하게 이제 재임 기간 전체가 남은 게 문무일 총장이어서 문무일 총장 중심으로 검증해봤더니 약 2억 대의 무빙증, 무증빙 지출이 좀 나왔고요. 또 월별로 지출이 안 맞는 게 23개월 중에서 20개월이더라라는 게 좀 확인된 것 같아요. 이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검찰총장이 두 달밖에 아니어가지고 검증을 제대로 못했던 측면이 좀 있는데요. 이 부분은 차후에 이제 자료를 받는 대로 좀 진행할 예정이고, 다만 중앙지검장 시절에 특활비는 얼마나 썼느냐, 이 부분은 이제 1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. 자료에 보면 하성수 변호사님이 좀 말씀을 좀.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총장,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은 2019년 8월 9월치 자료만 저희가 받았고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기분, 수시분 이렇게 나눠서 쓴 걸 확인했습니다. 확인했고, 그 액수 같은 거는 자료를 다 배포해 드렸는데요.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쓴, 검찰총장으로 쓴 두 달치 같은 경우에도 대략 한 달에 한 8억 정도를 썼으면 그 중에 절반 좀 넘는 금액, 4억 천만 원 좀 넘는 금액을 수시 사용분으로 썼습니다.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쓴 그 2019년 8월 9월에도 무려 5천만 원이 한 번에 현금 수령증 한 장만 남기고 지급된 사례가 두 건이나 있었습니다. 그 비서실이 관리하는 장부, 그러니까 비서실이 관리하는 영수증인데, 그 비서실에서 관리하는 영수증 등에 보면 한 번에 5천만 원이 나간 경우가 두 건이 발견이 됐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현금 수령증 한 장만 남기고 사용되어도 되는 것인가, 과연 이 돈이 수사 활동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, 이런 의문이 있고요.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에 이제 상대적으로 기간이 깁니다. 그래서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사용한 게 총 38억 6,300만 원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하루 평균 480만 원을 중앙지검장으로서 사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하루 평균 480만 원을 현금으로 쓴 겁니다. 100% 다 현금으로 썼고요. 그러면 하루 평균 480만 원이 이전과 이후 지검장에 비해서 많이 쓴 거냐 적게 쓴 거냐, 이런 건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.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전에 지검장이 이영렬 전 지검장인데, 그 당시 기록은 지금 폐기가 됐는지 이제 없는 상태라고 하고,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영렬 전 지검장 판결문에서 확인한 거는 이영렬 전 지검장 시절에는 월 5천만 원 정도를 배분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. 판결문에.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이제 지검장이 배성범 전 지검장인데, 배성범 전 지검장이 2019년 8, 9월 두 달 동안 쓴 특활비 총액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배성범 전 지검장은 하루 평균 210만 원 정도를 쓴 걸로 나옵니다.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평균 480만 원이니까 배성범 지검장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썼다고 볼 수 있고, 또 그 전에 이영렬 전 지검장이 정말 월 5천만 원 정도를 썼다면 거기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이거는 이영렬 전 지검장의 원자료가 지금 저희가 못 받은 상태고, 그리고 이제 배성범 지검장도 두 달치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로 자료가 더 나오면 비교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,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전임이나 후임지검장보다 현재로서는 한 두 배 이상의 금액을 특수활동비로 쓴 걸로, 100% 현금으로 다 쓴 걸로 나오고요.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한 8억 정도를 썼는데 절반 이상은 수시사용분으로 썼고, 한 번에 5천만 이상씩 지급된 경우도 두 차례 있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